민민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민. 오늘 주인공 말이죠? 벌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출합권 이주형이라고 하고요. 민우님이랑 오늘 밥 맛있게 먹기에 나왔습니다. 똥투명하고 제가 1학기 때 경영대 행사 MC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구리나케 또 달려온 주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어디 가죠? 한식, 일식, 중식 중에서 거의 안정하다시피 했거든요. 매플은 또 별론가? 아, 매플 가보자. 개운사길로 일단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밥약인 떡비오딩 보자마자 신청하게 된 계기가 혹시 그저께 술 마시고 있었는데 인스타 스토리를 봤더니 한 5분 전인가 민우님이 올리셨더라고요. 취한 김에. 아, 취한 김에 취하지 않아. 아, 맨정신으로는 이미 너무 민우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 각이다 하고 되게 빨랐고. 제가 사실은 고대에서 지금 교환학생 하고 있어요. 원래는 홍콩대에서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한국인인데 고대에 놀러 페이커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페이커였습니다. 인스타가 좀 화려하긴 하더라, 프로필이. 일단은 둘 다 포테이토 두덩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너무 이상하게 나오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초상권 때문에. 언제까지 있다가? 아, 저는 또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상합니다. 지금 사람이 많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다른 데로 가는 데 가죠.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고요. 여러분, 저희가 초밥집에 오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되게 애용하던 곳인데 가게가 인수합병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죄송한 건 아닌데 스시토로 이게 공지합니다. 영업 1호점 중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가스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돈가스 세 번째 시도입니다. 한국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죠. 알겠습니다. 주유소라고? 주유소? 진짜 주유소네? 돈가스 이름 주유소입니다. 무한 리필이 왠지 가능할 것 같은. 주유소 음료수 하나 먹어도 될까요? 오케이. 음료수를 아주 맛있게 줘요. 돈가스 두 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주유소 처음이고. 진짜? 컨텐츠 처음이고. 형도 등장 안 되나? 그건 아닌데. 괜찮고. 100대학을 진학한 거네. 한영이가 그치 나와서. 오케이. 근데 또 그리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경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동물경찰이 격달에 한 번씩 있는데 매달마다 한국에 계속 보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말한 것처럼 한국 대학 다녀보고 싶은 거랑 한국에서 놀고 싶어요. 친누나분이 그러면 몇 학번이? 1호 학번. 영어 연구. 아는 사람? 나한테 나와도 내가 배울게. 이민영. 그 이민영 형? 이민영이는 어떻게 알아? 형이야 투바 했죠. 이렇게 아주 세상이 봐. 인영이가 내 고등학교 정규회장 나갔을 때 서포터였는데 나 떨어졌어. 민영이 형 때문이네. 먼저 드시고.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었지? 이게 대박이야. 화려하게 주시네. 빙수네 거의. 이게 땅이 센스 지렸고. 안 되겠다. 깜짝이야. 와우. 이게 뭐라고 하지? 가슬 가래기? 급식 먹을 때 예전에. 맞아. 엄마 몰래 가져와가지고. 뭐야 이게 하트야 뭐야. 자 이제 먹자. 내 밥약은 채. 거의 면접이거든. 내가 사실 가고 싶은 약간 투자하는 쪽이라서 골드만 가야지. 골드만. 골드만 싹스 가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해줬어. 그럼 주식으로 200만 원 잃었어. 20대 초반에 200을 잃었다고? 주갤러야? 아, 주갤러 안 하지. 그건 맞아. 그 결과 무엇으로 나지? 좀 더 공부를 하고 해야겠다. 내가 말을 너무 좋아해서 말을 사실 많이 하고 싶어서 방송을 해요. 왜냐면 이게 말을 그 정도로 안 좋아하면 그냥 떠도 안 먹고. 나 라이브 방송을 가까이 하니까 신나게 얘기하면서 컨텐츠도 하고. 궁금한 거 있어. 고대에 학교 다니고 있지만 돌아다니는데 알아보는 게 많아. 종종 있지. 이번에 2학기 시작하면서는 초반에는 예고로 팀플 발표인 것도 안 듣고 있고 문자 써볼 수 있는 정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문자 써보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쫑투브 형이랑도 연락해? 사실 그죠? 지금 이제 해볼 거야. 지금 이제 프로그램 발령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모셔야지. 근황 올림픽으로 허리형하고 색깔이 많이 달랐잖아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이게 메인인데 1학기 때 친구랑 맥플에서 보라고 했는데 형이 저쪽이 안 됐어. 그 DM으로 했죠. 근데 이번에 신청한 친구가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 진짜? 그 친구가 팬계정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도 의미가 있고. 아 근데 내 개인 유튜브도 하나 있어. 유저? 맞아. 공부?
유형 주형이라고 유학 관련 컨텐츠랑 외고 관련 대치동 해가지고 3개 하고 있어요. 혹시 대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시청자분 한 마디. 여러분 수험 기간 열심히 하시고 대학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딱 말. 홍보로 나왔어. 아니. 유형 주형. 자, 우리 남은 음식 마저 먹고. 빠이빠이.